지금 왜 또 몰랐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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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오긴 거 한 번 더 써먹으려고요. 아 진짜 출연료도 안 주면서 그만 좀 부려먹어요 진짜. 출연료 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 이후로 저작권 공부는 좀 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뭐 이제는 뭐 제 영상에서 저작권 여기는 일도 없을 거예요. 진짜요? 아 진짜 이거 좀 믿어달라니까. 아 진짜 좀.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민수 씨가 다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건 좀 저번에 그 영상이 올라가 나서 아 진짜 민수 왜 이렇게 저작권에 무식하냐 막 이러고 제가 진짜 오지 혼나가지고 이번에는 저작권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 이 영상에 한 번만 출연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딱 이거를 해야겠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디님 축구 좋아하시죠? 아 저 축구 완전 좋아하죠. 어 그게 맨시티였나 맨유였나. 아니 맹구를 어디다 갖다 댑니까? 당연히 시티죠. 화를 내시네. 와 진짜 전국의 맨유 팬 여러분 진짜 피디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진짜. 아 제가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이런 장르의 영상들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에 있는 영상을 2차로 가공해서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2차 가공 영상들도 그냥 막 만들어서 올리면 안 된다는 사실. 지난 6월에 한 축구 유튜버 A가 이 공정 사용에 관해서 오해가 있었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 공정 사용에 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먼저 공정 사용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사용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 영상 짧게 써도 괜찮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짧더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슬쩍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컨텐츠가 원 저작물이 가진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가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제 영상은 공정 사용이에요 라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 공정 사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즉 공정 사용의 기준에 맞춰 영상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내에서는 공정 사용의 여부는 원작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막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고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 모든 권리는 원저자에게 있음, 타인 소유의 자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되진 않거든요. 이게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이거 길 가다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앨런 워커의 Fade라는 곡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이런 노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는 사실 무료 음악, 무료 음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들으신 그런 노래들도 다 사실은 이런 곳에서 다 제공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이 무료 음원들도 여러분들 되게 막 안심하고 쓰시다가 갑자기 막 내 영상이 왜 비공개가 됐지? 뭐 이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왜 영상에 갑자기 광고가 붙었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료 음원을 제공하는 채널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음원의 저작가가 해당 채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음원을 제작한 제작자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작권자가 돈 좀 벌어볼까?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음원들을 다 유료로 전환해버리면 여러분은 아까와 같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민수 씨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찍으려고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제대로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작권을 어기지 않으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꿀팁 우리 세 가지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공유마당 이용하기입니다. 공유마당은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공공저작물, 직접 재산권자가 기증한 저작물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효과음, 이미지, 폰트, 음원, 어문 저작물 등 완전 개꿀이라고요. 막 진짜 개많아요. 단 저작물 사용 시에는 영상 내에 출처를 꼭 명시해야 한다는 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 자막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처럼 이제 출처를 쓰시면 바로 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함인데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거 보면 뭐 틀어 본 것 같은데 싶은 노래는 사실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단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음원들은 유튜브가 아닌 다른 SNS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기인데요. 1800-5455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전화해가지고 저작권 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저작권이요?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약간 저작권 상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저작권 상담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너에 보면 참여 일단 있거든요. 그건 그 다음에 문의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거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한정이에서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줄 거예요.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관리를 맡겨둔 곳에다가 직접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문의하고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까지 정말 제가 많은 걸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힘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민수 씨 엔딩인데 그렇게 김우나 씨 막 하실 거예요? 네, 진짜 지금까지 진짜 개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제가 진짜 공부도 해오고 막 준비도 해오고 막 그냥 할 것만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은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최고의 크리에이터 될 거라 제가 굳게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정상적으로 좀 끝냅시다, 제발. 여튼 여러분들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그날까지 저 유튜버 민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엔딩 멘트가 그 끝이에요? 네, 하나, 둘, 셋!